반갑습니다. 10분 만에 다시 우리 시사타파와 개국본 TV의 청자 여러분, 또 이 땅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애청자분들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뒤에 나오신 것처럼 친일 프레임이 아니라 친일파들의 총공격,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친일파들의 총공격, 그동안 어떻게 전개가 되어왔고 왜 그러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예측을 해본다면 결과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될지 최고의 평론가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수록 더 멋있고 잘생겨지는 우리 곽동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급하게 넘어왔습니다. 나 태어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잡힌 게 처음이에요. 유튜브 방송에서는. 네. 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39만 5천과 촛불 수천만 명과 함께해왔던 우리의 이종원 PD와 함께합니다. 예, 제가 갑자기 우리 곽동수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걸어갖고 이거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연속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가 정부적 감각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싸울 때는 강하게 싸워줘야 되는 게 우리 진보 중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노정열 선배님이나 우리 곽동수 선배님 같은 경우에 제가 억지로 본인들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으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려갖고. 아니, 억지로는 아니고 긴급 편성을. 네, 의외로 긴급하게. 네, 왔습니다. 정치 클리핑 오늘 낮에 안 했거든요. 네, 낮에요. 참 그건 있네요. 저희가 3시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안이 좀 중요해갖고 취재할 게 좀 많아갖고 중요한 회의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정치 클리핑을 저녁에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앞서 언론 알고 바꿉시다에서 최민희 의원께서 정말 명쾌하게 조정동과 이 친일파들이 총 공세하는 6가지 정도의 이 빌공짜, 헛될 공짜, 공든탑 곧 무너지리라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조금은 너무 요점만 말한 것 같아서 그동안의 경과라든가 아까 저희가 말했던 듣보잡, 나쁜 악질적인 보수단체들의 이름으로 검찰에 의뢰하는 이 저간의 사정을 차근차근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총수님이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좀 처음부터 좀 우리가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먼저 이 논란, 윤미향 당선자의 논란이 촉발된 사건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많은 의혹이 증폭되면서 언론이 붙고, 그 다음에 시민 어용단체들이 저 수구 세력들의 어용단체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고소고발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똑같이 조국 장관을 죽일 때와 똑같이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언론은 받아쓰기를 시작했는데, 먼저 제가 좀 따지고 싶은 게 이용수 할머니는 누구와 기자회견을 했느냐. 예. 그냥 92세의 할머니가 나 기자회견 하고 싶다 그래갖고 기자회견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누구와 그러면 의논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게 되냐.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에 그 의문을 가졌던 게 가자평화인권당의 어떤 최용상, 이 공동대표를 제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더불어시민당에 합류를 했던 가자평화인권당은 이분이 사실 공천에서 배제가 됐죠. 예. 배제됐던 이유는 과거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적이 있어요. 예.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적이 있었고, 이분은 새누리당에서 각종 어떤 위원, 자문위원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색깔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결이 안 맞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기 때문에 이분은 인사검증에서 분명히 탈락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예. 거기다가 분명히 한 명을 더 집어넣어서 두 명하고 안 되면 그 다음 순번으로 그렇죠. 검사하겠다 했는데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본인만 하겠다라고 고집했었던 그렇죠. 거기 때문에 함께 못 하게 된다. 최용상 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예.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에게 지원을 했었고, 그 이후 할머니의 말씀대로 지난 3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에 대한 한이 드려 있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누가 주최했냐, 어떤 의도를 주최했냐는 저희가 의문이 남는. 본인은 자리. 안내했다고만 멘션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은 안내했다고 했지만 분명히 그 기자회견 자리에 최용상 씨는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분히 기획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네, 이거는 기획된, 철저히 기획된 사건이지 할머니가 벼르고 있다가 한 사건은 아니다. 누군가의 네. 기획에 의해서
어떤 할머니가 나이가 드신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연로할 나이죠. 예. 그러나 할머니의 어떤 기자회견이나 그런 말씀을 보시면 전혀 정신에서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좋게 해석을 하려면 예. 지금처럼 이를 이렇게 키워나가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뭔가 모욕 죽이거나 그냥 갈 수 있나 봐라, 내가 얼마나 꼬장을 피울 수 있을지 봐라 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는 예,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조금 논란거리를 일으켜서 망신 좀 당해봐라, 네가 버리고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할머니가 노하셨다 정도로 그런 작은 기획으로 됐던 것을 언론이 놓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저는 한 가지 잠깐만 의문을 제기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도 밝혀질 수 있고 의혹을 제기했고 CCTV라든가 동선까지 체크하면 알 수 있는데, 혹시 최영상 씨와 이번에 졸속 구류협상을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라는 명목하에 했을 때 당시에 외교부 차관이었던 조태용 씨가 지금 미래한국당 당선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영상 씨가 이전에도 자유한국당과 커넥션이 있죠. 이쪽을 얼쩡거렸으니 우리가 모르게 야심한 시간이든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든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까지 혹은 통신적 접촉까지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시작에 대해서 이걸 추론이라 그러고 작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예.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벌어지는 모든 이런 진보에 대한 공격은 언론이 앞장을 섭니다. 예. 그리고 뒤에서는 검찰이 치고 있고 예. 근데 그 프레임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에서 작은 거리라도 있으면 그걸 물어뜯어서 하이에나로 변신하는 모습을 언론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최영성 대표의 개인 전적이나 그 나갔던 의도 같은 것들이 지금은 묻혀 있습니다. 중요치 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물론 그 부분도 깊게 파볼 필요는 있습니다.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왜 우리가 긴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윤미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방어와 친일 프레임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굉장히, 이게 사실 진보 중에 갈라치기 수법이거든요. 예. 지지층 안에서 윤미향이 부담이 되니까 사퇴하라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여론에 힘을 입어서 민주당 안에서 부담을 느끼고 윤미향과 거리두기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중동의 저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면 최영상 씨가 어떻게 보면 공천 배제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국회의원의 꿈을 꾸었다가 앞번호에 당연히 당선권이었을까요? 더불어 시민당에 들어가면 그러면 더불어 시민당에서 이런 공천 배제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앙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거는 누가 봐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자기 거였을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문제에 몰입해서 들어간 거기 실제로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당사까지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데모를 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강제 위안부 혹은 성노예라고 불리는 일에 대해서 자기도 어느 정도의 지금 같은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윤미향 당선인이 가로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본인이 더불어 시민당에서 배제된 이후에 그 타겟이 더불어 시민당 비례 전체를 저는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기와 유사한 시민운동을 했던 윤미향이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윤미향과 최영상은 어떤 점이 달랐나? 이것도 제가 진짜 직접 예. 취재를 했는데 윤미향 당대표 대표와 최영상 씨의 어떤 한일 성노예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달랐어요. 어떤 게 달랐냐? 최영상 씨는 물질적인 선보상 후 사과 를 주장했던 단체예요. 네. 가자평화인권당이라는. 그러나 윤미향 당선자는 선 사과 후 보상, 배보상 문제를,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10억 엔이나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금전적으로 보상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일본의 국가적인 진심어린 그러니까 사과와 어떤 그 명예회복을 네. 얘기했던 거예요. 단순한 차이 같지만 박근혜 정부가 가장 맞는 맞습니다. 스탠스를 취했던 것은 최영상과 가자평화인권당의
한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어떤 배보상 문제에 대한 한일 문제와 이 종군 성노예 문제를 바라보는 코드가 같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국가적 배상이 문제인 것이지. 예. 개인적인 어떤 시민단체를 통해서 오는 것은 일본은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10억 원의 출자금 중에서 단 한 푼도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예. 그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지만 그런 다른 스탠스가 예. 있었다. 보는 관점도 달랐고. 관점도 달랐고 운동의 방향도 달랐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곳을 목표는 같을지언정 방법론에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 않나 평소에. 같은 업종에서 같은 시민운동을 해나가면서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경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좋건 어떻건 같은 목표를 걷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는 쪽이고 지금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확실하게 그게 격발장치가 돼서 감정을 망가뜨릴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제가 그러면 이 사건이 그러면 시점을 가장 중요시했잖아요. 제가 왜 네. 시점을 중요시하냐? 조중동이 이용수 할머니의 입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고 여태까지 30년 동안 이용수 할머니의 진실과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침묵하다가 이제는 조중동이 이용수 할머니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현재 실정인데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윤미향 당선자를 공격을 하고 있죠. 뭐 주택 문제, 자녀 문제, 정말 이거 가족부터 해갖고 전 조선일보 기자는 UCLA 음대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그 예의주시하는 게 과연 윤미향이 개인적으로 배임과 횡령이 있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있거나 그 어디에도 지금 밝혀진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의혹을 제기하고 저 단체는 나쁜 단체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론의 추이를 정치권에서는 바라보고 예. 정말 윤미향 당선자가 비판을 받으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있냐 횡령을 한 게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세심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의혹만 많이 제기하고 결국은 그들은 또 사라지고 법정에서 가려질 일들이 있겠지만 이게 너무 조국 장관 죽이기 때와 보도의 형태나 그런 게 너무 똑같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대응 이슈는 과연 할머니들을 제대로 챙겼느냐 30년 동안 있으면서 혹시 여기서 무언가 그냥 흔히 하는 표현을 삥 뜯어먹거나 거머리처럼 붙어서 핏바람 먹은 거 아니냐라는 예. 식의 모도를 갖는데 그러기엔 너무 강직했고 그러기엔 가진 재산이 적었기 때문에 포커스를 바꿉니다. 그렇죠. 무언가 돈이 좀 생겼을 거야. 그러니 유학까지 보냈겠지. 예, 예, 예. 그러면서 유학 간 딸을 물고 늘어줘서 이거 뭐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 시각에 봤을 때는 어디서 시민단체가 그것도 음대 유학을 미국 유학을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걸 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 통장으로 봤던 거를 집어넣고 근데 그쪽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집으로 옮겨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대놓고 털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지금 나왔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몇 가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관련된 게 자녀 교육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이나 이런 쪽에서는 누구나 한번 법 바깥에 서보고 싶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혹은 아이들 학교를 위해서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하니까 저 사람도 그랬을 수 있어라고 보면서 근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소설을 씁니다. 1억 9천 뭐 2억짜리 아까 주민이 이런 거 잘 다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집어넣고 나서 그 돈을 집어넣었던 7억 메터 가운데서 옆에 10년 전에 있었던 게 뭐 비슷한데 거래된 게 4억이야. 그러니까 한 3억쯤 띄어먹었으면 2억쯤 챙겼겠지. 그 금액이 유학비가 됐거나 경매 넘어간 집을 샀을 때 쓸 거야 라는 나름 그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의심의 씨앗을 집어넣으면 이걸 진보들이 보면서 그래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돌아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빨리 민주당이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논란되는 사람은 털어내야 그렇죠. 된다. 예. 그 프레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조국 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 진보 진영 안에서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무조건 괜찮다고 했던 거. 그리고 여기에 보탰던 게 사실은 그 뭐 돈 문제 이런 것들은 설명이 다 가능한데 그냥 그렇게 카더라라고 해가면서 여기에 언론이 붙는데 그걸 우리 입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했는데 네. 해명 안 하게 되면은 입장이 바뀔 수도 라고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 다 좋아했지만 전 총리님께서는 표현을 좀 과하게 하세요. 모든 걸 보면 엄중하게 보고 있고 모든 걸 보게 되면 열심히 검토해보고 이러고 나가는 수식어가 하나 붙으니까 그냥 통보했다 뿐인데 이낙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붙어서 이낙연이 돌아서면 민주당도 돌아서서 이미 등을 돌린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해명은 했지만 그야말로 고스란히 걸린 거죠. 예.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오늘 또 망월동에서 젊은 국회의원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다 웃을 수 있는데 웃는 장면이 나왔다는 걸 보면서 얘들이 이렇게 가볍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식으로 해가면서 프레임을 갖다 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까지 끼어다가 내부 고발자인 것냥 이거냥 해가지고 확인되진 않았지만 여기도 뭔가 부정한 게 있다라는 식으로니까 거기도 똑같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 융단 폭격을 언론에서 다 때립니다. 이건 진짜 옐로 저널리즘이라고는 하이에나들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한 사람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건 이제 조국 장관 걸 패보면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도 우리가 이렇게 잡았는데 윤미향 정도면 30년 시민단체면 얼마나 할 게 많았겠어. 그렇죠. 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편법했겠지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하면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이 늘 가슴이 저미는 고 노무현 대통령 11주년이에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을 털었던 걸 생각하면 헬기까지 띄우고 맞습니다. 검찰 행태 뭐 이인규 중수부장부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그것이 이번에 실패로 끝난 진보의 뭐 대명사인 유시민 이사장 죽이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시점을 언제 잡아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론에서 떠드는 것을 듣보잡 이상한 지금 보수단체지 제가 보기로 한 대여섯 개가 넘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검찰에 고소고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여태까지 진보 단체나 우리 진보 진영의 인사들을 죽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패턴을 그래 그게 제가 도표를 좀 그런 건 일관성은 있네. 예. 네,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누군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누군가 의혹을 제기해요. 이번에는 최용상 씨가 이용수 할머니를 통해서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이 무차별 받아쓰기 너무나 똑같죠. 자.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논쟁이 붙습니다. 일단 먼저 저 보도된 건 그렇죠. 믿어야지. 네, 언론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여론몰이를 해요. 일부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하이에나 저널리즘이 시작됩니다.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물고 뜯는 마구잡이식 보도 형태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결정적 단어를 이용해서 허위보도 또는 뻥튀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미향 맥주값으로 3천만 원 썼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렇게 아주 가장 선정적인 어떤 뻥튀기 어떤 여론 선정적인 그 단어를 사용해서 허위 보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원래 문제 삼았던 내용은 사라지고 예. 그다음에 관계 없는 사소한 인생 털기 시작에 보도가 시작합니다. 너무 똑같죠. 예. 원래 문제를 삼았던 건 없어지고 윤미향의 인생을 털기 시작해요. 그의 가족과 남편도 어땠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시민단체 혹은 미통당 계열의 정당에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네. 이거 너무나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여론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해요. 진보도 같이 돌아섰다. 그렇죠.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책임한 보도, 루머가 대폭발을 해요. 윤미향 아파트 문제, 여기저기서 횡령 의혹 뭐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녀사냥이 끝나요. 그럼 프레임이 전환되죠. 그간의 보도는 거짓으로 밝혀지지만 어떤 사람들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분은 낙인이 찍히고 그냥 그 보도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익명과 무명 씨를 이용했고 그렇죠. 나중에는 언론이 이 정도의 의혹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영역으로 둔갑시키죠. 그 다음에 소수 사건에 한해서는 시간이 흐른 뒤 동시 보도 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사건 보도 당시 편한 대로 욕했던 이들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난리칠 준비를 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태까지 우리 마녀 사냥을 하면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너무나 똑같은 패턴이에요. 패턴에 의해서 늘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자료 하나만 조금 더 보여주시면 다음 자료를 다음 자료요. 첫 번째 자료 보여주시면
이번에 윤미향 당선자를 고소고발했던 단체입니다. 5월 11일 날 활빈단이라는 고발인 단체가 정의연과 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월 12일 자유대한 호국단, 이름만 들어도 저쪽 박근혜 정부 때 맹활약을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붙죠.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돈으로 공격해요. 그렇죠. 사기 혐의. 네. 12일 날 계속 고소 고발을 남발합니다.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동대책위원, 이름도 길어요. 바른 교육권 실천 행정 신천행동. 예. 윤 당선인과 정대협이 수요 시위에서 청소년들에게 정쟁 범죄, 성노예, 매춘 등 단어를 가르쳐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너무 웃겨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겁니다. 지난 30년간 뭐라고 이제 와서. 저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13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정의연이 한 상조회에서 117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적었지만 이 업체는 기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해 횡령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일 요즘 대활약을 하고 있죠.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저희 개국본도 이 단체가 저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준모네요. 사준모죠. 윤 당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기부금 품에 모집 및 사용해, 그러니까 기부금법 위반이죠. 예.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고발을 합니다. 5월 18일 법취지 또 나섭니다. 어제입니다. 또 요즘 이런 단체들 언제 생겨났는지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취지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윤 당선인이 쉼터를 고가에 사들인 뒤 헐값에 팔아먹겠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을 하는 일치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고소고발의 내용은 전부 보면요, 그냥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의혹 갖고 고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명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희가 마치 알고 있으면서도 속였다. 그래서 사기. 속였는데 경찰하고 이미 경찰고 있다. 참 어이가 없죠. 경찰과 금감원은 이미 알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의혹만 제기하는 조중동의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 단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단체들도 어떤 단체인지 언제 생겼는지도 꼭, 그러면 이 단체들을 고발하면 검찰은 반드시 나서서 사건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전에 중앙지검에서 예. 나올 수도 있고 그 하부의 어떤 서부지검이나 그쪽에 배당을 하는 일들이 김진희 변호사가 좀 전에 말한 것이 바로 특수공안통한테 벌써 형사부에 배당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마무리 짓는 게 검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있는데 고소고발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금 빠져있는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조금 지나고 고발할 것 같은데요. 그 아예 대놓고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조직들입니다. 그런 데들이 시민단체식으로 둔갑해갖고 유지되는 경우들도 많고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혹 제기했던 거는 단체가 모은 돈을 할머니들에게 주지 않았다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는 놓고 앉아서 지금 끌고 가는 게 맥주집이라는 돈에서 3,300만 원.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충격파를 주고. 근데 그렇죠. 그건 지금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는 딸의 유학비를 하기 위해서 횡령했다, 배임했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가 그것도 아니었습니까? 일단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이슈를 던졌다 아니면 그건 폐기돼버리고. 예.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엔 집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오늘 이거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온갖 논쟁들이 다 붙었었는데 이 집 가격이 7억이 말이 되느냐서부터 그것도 안성에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예.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셨죠. 제대로 짓고 원가 나갔던 것들이 땅값과 조경과 그 주변 정리하고 하다 보면 토목 쪽에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처음에 9억에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걸 싸게 중재했다. 그리고 지금 파는 거, 아파트 수명이 그렇게 오래돼도 30년이면 25년 지나면 들썩들썩할 사는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집 값어치가 파는 사람 가격하고 달라서 충분히 감가상각하게 되면 싸게 판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뒷받침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매매해본 사람이거나 안 한 사람이거나 여기에 대해서 차액을 작정하고 생긴 게 아닌데 이 부분은 이미 사과를 했어요. 어떤 이유가 됐건 손해를 끼쳐 죄송하다는데 여기서 두 단체가 바보로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예. 이 중공업에서 같이 돈을 집어넣던 게 이렇게 막 쓰이는 걸 두 개
둘 수도 없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정말 대단한 시민단체입니다. 그렇죠. 그건 웬만해도 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시민단체 내에서 돈을 이렇게 횡령을 했으면 엄청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윤미향 당선인이 쫓아가서 직원들하고 저는 시민단체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굉장히 너무 잘하시겠지만 앉은 거예요. 소장도 그렇고 아까 좀 전에 가셨던 최민희 전 의원님도 그렇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민단체를 10년 이상 하면 진짜 온갖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다른 단체들이 안 되고 유지되기가 힘들 정도로 온갖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지금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정리해서 넘긴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단체를 넘기고 했기 때문에 초반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라고 그러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면요. 저는 비슷한 일을 당해봐서 아는데 네. 정말 인생이 걸려있고 이걸 제대로 누명을 벗어야 된다고 하지만 언론이 때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웬만한 멘탈을 갖고 있어도 다다다다다 두들겨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신 안 들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가 됩니다. 충분히 시기적으로 그해 뭐 했었는지 여전히 이번에도 나오기는 7, 8년 전입니다. 하나하나 수첩 꺼내놓고 보지 않으면 그 금액이 있었던 것들 헷갈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아 그게 어떻게 됐느냐.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진실과 상관없이 의심부터 하게끔 그러니까 경매에 현금 들어갔을 텐데 곽상도 같은 이가 물었다고 하는 거는 걸려봐라 걸려봐라 했던 김성태도 겁니다. 김성태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몰고 가는 사람들은 꾼입니다. 이 양반들 거기다 오늘 천영호 같은 경우는 MB 때 대놓고 청와대 외교수석을 해서 예. 사실 6자회담을 망치고 모든 걸 망쳤던 그리고 위안부 협정에서 나갔던 그 강제 합의 같은 거 받는 데 했던 주역이 예. 놓고 앉아서 이렇게 타이릅니다. 이게 저쪽은 정의하는 자기네들이 이걸 계속 가야 되는 비즈니스로 생각했던 건데 찔린 거지 라는 식으로 한 방을 매기죠. 예. 한겨레 같은 데는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저 힘든 일을 당신 인생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 지금 들어오면 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만큼 하고 나가라고 하는 건데 혼자 했던 게 오히려 독배를 든 게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사람을 묻어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나쁜 게 우리 편인 척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번 한겨레 보도 제목도 그렇고 지금 지난해처럼 뭐 열심히 고기도 맛본 놈만 본다고 지난해 그렇게 조국 가족들 물고 뜯고도 지금 심심했거든요. 정부 비유 맞춰야 되거든. 근데 그럴 때 이게 나서 잘 됐다 한번 파보자. 우리 노하우 있는데 흥신소 돌리듯이 이러고 하고 있는 거 지금 거기에 당하고 있는 게 윤미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온 게 걱정돼서 나왔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걱정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강직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런 누명을 쓰면 원래 좀 위축돼요. 당했던 사람들은 그냥 휘어지고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 부러지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이 양반은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나왔을 때부터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다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부정한 게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진보니까 지지해줘.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런 부담 떨치셔도 돼요. 충분히 훌륭한 분이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한명수 총리처럼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 전에 다 해명이 될 거예요. 그냥 믿고 기다리셔도 돼요. 저요? 사실 예. 숫자로만 얘기하면 아까 뭐 후원의 뒤풀인데 3,300 그 제목만 딱 보면 일반 사람들 그 밑에 거 듣지도 않아요. 그럼요. 할머니한테는 2,500만 쓰고 맥주값에 3,000만 원 썼다. 예를 들면 맞아요. 몇 명이 얼마큼 먹었는지는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아버님한테 평균 80만 원으로 한 것을 7년만 빼는 거죠. 예. 그러면 연봉 6,500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연봉 7,000 가까이 돈을 1년에 주고 자기 사실 이게 이제 제목에서 뽑는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고 앉았지. 그 금액. 누가 그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받고요. 그게 말이 되는 돈이에요. 백몇십만 원을 줬었다. 근데 그 다음에 외곽 그러니까 50만 원. 50짜리까지 갔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아는데 그걸 때려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착복한 사람으로 가족이 해먹었다 식으로 집어넣는. 그렇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그야말로 장난질이고요. 선수들이부터 지금 장난질 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를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는데요.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투쟁단체 아닙니까? 네, 저희가 개혁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해보니까요. 이게 운영을 해보면요. 단 10원도 영수증이 없거나 좀 이상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식비가 2, 30만 원 나오면 저는 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이게 과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시민 돈으로 회식하는 게 맞을까? 그렇고 저희는 아직 회식을 한 번도 안 해보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공격 들어올게 뻔하니까 사실 이거 하면요. 아까 우리 곽동수 선생님 말씀하셨죠. 제가 한 달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사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제가 들어가는 시민단체를 깨끗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괜히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게 돼요. 자기 돈이 안 들어가고 시민단체 됐다는 얘기 보신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그런 희생을 치러야만. 왜냐하면 예. 후원이 된다고 해도 전 좀 자주 섞인 말로 제가 좀 염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내는 집무는 딱 2만 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어떤 단체도 후원이 2만 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달에 만 원 내는 거 2만 명 하게 되면 대한민국 시민단체 운영할 수 있는 건 맥시멈으로 모아봤자 1년에 2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뭐 어딘 10만 명을 모아보겠다, 어딘 5만 명을 모아보겠다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돈 내시는 분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똑같아요. 돈 내가 되면 그 다음에 뭐해? 지지나 성원이 아니라 감시하세요. 뭔가 잘못되게 되면.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어떤 목적이 뚜렷하고 그걸 끌고 가는 쪽에서 10년 이상 버텼다고 하게 되면 그 지켜보는 무서운 눈을 석 달 되셨잖아요. 이게 1년 되면 마른다? 그러니까, 빠지고 살이 빠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벌써부터 3개월 유지한데 몇 천이 들어가요.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또 끝나고 만약에 우리 방송을 하면 또 시민 저는 이 저희 이 법인이라는 게요 시민단체의 돈은 단 10원도 이게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쓸 수 없는 돈들이 있어요. 예.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대표다 보니까 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일반 법인은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사익의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쓴 걸 비용으로 냅니다. 시민단체가 특히나 모금을 이렇게 하는 쪽들은 대부분 대표들이 돈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돼. 예, 그래서 저희는 어디 의존하지도 않고 이 정기 회원 갖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이런 토론도 저희가 이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언론 개혁 토론이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광장에서 할 수 없는 토론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취지에 맞는 토론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치 바꿔야 되고 언론 바꿔야 되고 국회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운영해 본 사람들은 시민단체의 돈을 뭐 아무 대표가 되면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감사라는 게 있어요. 네. 국세청에 조사를 받아요. 이거는요 시민단체를 운영해 본 사람이면요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맥주값 3천만 원 썼는데 그 중요한 거는 맥주값을 만약에 3천만 원 썼다고 생각해요. 내부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래도 시민단체에 일하시는 직원들은요 굉장히 정의로운 마음에 이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유용한다 그러면요 절대 그 내부에서부터 이미 고발이 들어가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저렴한 돈을 받으면서 실제 받을 돈보다 적게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대표가 방만하게 한다?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럼요. 저는 이 세무나 회계 쪽에 대해서 제가 경제 프로그램 5년 했잖아요. 신신경제. 예. 저랑 CBS에서 많이 겹치면서 하셨어요. 뭔가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그 정부 서식이나 이런 거 보면 칸이 얼마나 작은지 아실 거예요. 글자 한 줄도 못 쓰게 돼 있는데 경제 똑같습니다. 세무조사할 때 무슨 칸 무슨 칸 항목을 다 집어넣게끔 넓게 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대표 하나 쓰시고 뭐 하시고 나중에 문제 되면 입증할 서류만 갖춰주세요. 하게 되면 가장 금액 많은 걸 앞에 집어넣게 되고 혹은 그 당시 회계사가 바쁘거나 늘 5월, 12월, 1월 이럴 때 바쁘거든요. 회계사들이 보면서 가장 많은 금액 이거 갖다 집어넣지 이게 지금 이렇게 까발려져서 맥주집 3,300만 원이 나갈 줄 알았으면 그 회계사 머리 쥐어뜯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다른 걸 집어넣어서 자극은 될지 모르지만 이미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쓰게 돼서 그렇다고 분명히 그거 할 때 시민단체한테 돈 많이 받았겠어요? 훨씬 저렴하게 받거나 그렇게 해가면서 했을 거라고요. 그 양반은 또 무슨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나쁜 놈을 만들려고 나쁜 단체로 만들려고 조작질하고 있는 걸로 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잠깐 여기서 제 말씀을 하고 두 분에 한번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 두 가지 프레임인데 제목을 뽑을 때 저간의 사정을 다 퉁쳐가지고 가장 자극적으로 뽑아서 세세한 작은 글자를 안 읽는 수많은 독자들을 현혹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도덕한 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함과 불법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총수랑 말할 때 제가 어떤 국민들께 어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냐면 민주개혁 인사 중에서 예를 들면 재산 공개를 할 때 10억 정도 있으면 그게 끄덕여요. 이게 30억이 넘어가면요? 어? 왜 민주진보 인사가 30억 이상인지 이래버려요. 근데 보수 쪽 가면 100억 이상은 있어야 이래버려요. 이게 해방 이후부터 우리 언론들이
아예 민주개혁 인사는 청렴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쪽은 몇백억 이상이 돼야 약간 사기 횡령을 한 것처럼 70년 동안 몰아온 것을 이제는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정당하게 능력껏 벌으면 그건 우리가 권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안철수나 우리 분당에 있던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진보 쪽에 이렇게 프로그램 잘 만들고 해서 수천억 대 자산가라고 해서 사실 일부 젊은이와 IT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지지를 받았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프레임을 꼭 한번 제가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아니더라도 돈 문제 관련돼서 요즘 같은 경제가 어렵고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 가운데서 월급쟁이 아닌 분들은 올 상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돈을 많이 챙겼는데 그것도 유흥비로 3천 몇백 만 원. 분노하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보는 것보다 아이 그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지. 제가 이 부분에 제일 화가 나는 게 똑같은 바로 그렇게 헤드라인만 읽는 것 때문에 우리가 노회찬 의원 보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걸 설득할 자신이 없으셨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논뜨는 시기부터 노회찬 의원 그 말도 안 되는 4천만 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40억쯤 됐었으면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금 정치를 그렇게 했던 분들 그때 우리 어땠어요? 다들 왠지 모르게 말 못하고 아유 그랬을 순 있지만 그래도 지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돈 4천만 원이었어요. 한 사람의 의원이 그렇게 오래 던져왔던 거를. 지금 제가 굳이 여기다 갖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 그가 보였던 성과 때문에 복수단체 추천을 받아서 시민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누구나 다 예측했듯이 당선인 가운데서 공격 들을 때 가장 먼저 거꾸로 트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남자들 같은 경우 요즘 페미니즘 보기 싫으니까 권인숙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일본 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정도를 지켜가고 있어 일본이랑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외교수석을 하던 사람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외교에 있었던 사람 좋대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공격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고 흔들어 봤는데 대리인을 시켜서 했던 뭐가 됐건 하나 나갔는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일어나고 이미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는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 가족을 털었던 언론들이 미친 짓을 털고 진보도 또 어김없이 껴가지고 독배니 성배니 이 난리들 쳐가면서 끼어드는 사이에 우린 선거 끝나고 지금 한 달 되면서 좀 이제 좀 정신 돌아올 만하는데 또 왜? 그러면서 묶는 거죠. 헤드라인 그렇게 뽑죠. 180명 가운데서 177명으로 주는데 버티고 있는 양당 선인하고 지금 저 양반하고 둘 내놓고 나면 숫자가 더 줄지도 모르겠다. 이거 비아냥입니다.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걸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우리 쪽을 분열시켜야 자기네들이 이기니까. 그래서 소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머리 있으면 저건 부동산 투기한 거야. 저건 돈 빼돌려서 유학 보낸 거야. 저건 반체를 방만하게 해서 뒷돈 챙겨 먹은 거야. 프레임을 있는 대로 때리는 거죠. 추측성으로. 며칠 사이에. 증거라고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나중에 나와도 이미 문제가 안 되는 게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아니어도 기소도 해요 사실은. 질 줄 알면서도 예를 들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초창장 하나 갖고 우리가 지금 몇 달을 끌고 있는데. 저는요. 우리가 늘 우리 진영이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저희가 그나마 조국 장관님이나 윤미향 당선인을 보면 저희가 믿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국 수호를 외쳤고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보면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되돌아보고 뭐 검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저도. 그렇죠. 예, 저희도. 그러니까 현재 조중동에서는 저희가 오늘 방송 제목을 한 게 친일파들의 총공격은 결국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자신감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사건은 반드시 역풍이 붑니다. 그 역풍이 분다는 게 조만간 제가 보면 우리 측에서 역공을 가할 수 있는 프레임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 그들은 유일하게 이용수 할머니의 입을 이용해서 이 어떤 공격을 시작했고 그러면 윤미향 이 이용수 할머니의 진짜 뜻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30년 동안 내가 수요 집회를 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진정어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그 무엇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나서 그 누군가가 이용수 할머니 옆에서 봐라 윤미향이는 지 국회의원 하려고 여태까지 할머니를 이용한 거다라고 한다 보니까
그 못난 못 XX 하면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예, 그냥 그런데 할머님. 그렇죠. 할머니이시니까. 근데 이 돌아가는 그 형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이 원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여태까지 모든 책임을 정의경 연대나 정대협이라는 단체에 오히려 국가 관리를 그 정대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게 어떤 일을 대신해서 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할머니가 본인이 처음에 기자회견했다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 큰 뜻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형체가 정의연 자체가 여태까지 30년 투쟁의 역사가 먹칠되고 윤미향이라는 인간 어떤 한 개인이 어떤 그 이런 하이에나들한테 물어뜯기는 게 예. 결국은 이용수 할머니도 그게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만간 예. 이용수 할머니나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는 다른 얘기 왜 아직도 제가 보니까 정신이 맑으세요. 또 다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과연 조중동은 뭐라고 반응할 것이냐. 작업 들어가서 할머니를 건드렸다. 말씀을 바꾸셨다 하겠죠. 그러겠죠. 그냥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30년간 하다 누군가가 제가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제 도망가는 거예요. 30년간 했는데 할머니 살아계실 때 지도 창피하니까 도망가서 국회의원하고 그 국회 가서 하겠다고 하겠지. 근데 책임지고 가라고 하세요. 지 말로 지 인생을 다 던졌는데 그러고 나서 안 됐다고 얘기하게 되면 예. 지금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같이 수요 집회하던 할머니들 가셨어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래요. 누가 하다 못해 저는 늘 그런 생각하는 게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할 때 나와서 누가 보험료 뭐 책임 소재를 뭐 하든 아니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라고 하는 것부터가 기본이에요. 예. 독일이나 미국 그쪽에서는 최소한 암소르가 입에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될건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은 그거 없이 얼마면 되라고 돈 뿌리고 가듯이 그것도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은 걸로 던져놓고 말은 그래요. 뭐 할머니들 살아계실 때 일본 대사가 가서 사과하려고 했다. 우리가 그런 사과 받겠다고 했어요? 예.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전체로 성노예를 쓰거나 다른 사람들 인권을 말살한 짓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로서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있으면 전 세계를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일본이 경제가 안 좋아서 돈 못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배상 보상 문제는 따로 다 줘야 될 것이고 해당 기업들이 하거나 말거나 미국은 징벌적 배상을 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만큼 뜯겨가기도 그렇죠. 해요. 일본이라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데 최소한 합리적이라면 돈을 받고 30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돈 받으려고. 그게 30년 동안 오히려 받고 끝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 금액 받았던 거 할머니한테 나눠준다고 얘기하면서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왔던 거는 제 댓글 같은 거 비리가 쏙쏙 밝혀지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 라고 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위키 가서 보시면 요즘은 바로메타쯤 제가 보는 게 저쪽에 팀이 있어요. 팀이 사람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하게 되면 정의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윤미향 당선인 위키 보게 되면 작업이 벌써 들어가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연입하면서 위안부를 내세워 모금한 돈으로 자신의 정치 세력을 지원했다. 위키가 다 맞는 건 아닌데 위키, 나무위키 이런 데 가서 글쟁이 선수들이 자극하는 예.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 찾으면 여기도 이렇다네. 이게 진짜 백과사전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쪽 IT 하시는 분들이나 글 잘 쓰시는 분들 위키 좀 만져주십시오. 저희는 평론하는 쪽이니까 저도 들어가서 만지면 잘 만져요. 근데 하기 싫어요. 예. 우리 편에서 누군가가 이거 잘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등록해서 인증받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조지 오웰 소설에 보면은 그렇게 빅브라더가 과거신문들 고치잖아요. 예. 요즘 과거신문 고치는 게 아니라 위키를 고치면서 젊은 애들이 윤미향이 누구야 찾아보면 이 사람 정치꾼이랬는데 라고 오해받게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선수들이 붙었단 얘기예요. 예. 저도 남일키에 시사타파 같길래 가서 봤어요. 예. 얼마 전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몇 년 전부터 지지하면서 카메라를 두고 현장에 취재 다니고 뭐 신통하게 어떤
민주당의 선거를 예측했다 막 이러는데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제보를 해갖고 남의 귀 갔더니요 어느 순간 제가 정치 자영업자가 돼 있어요. 많이 바뀌어 있고 네. 조금 지나면은 걔들은 한 네. 번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매일 조금씩 고쳐요. 한꺼번에 네. 바꾸면은 규정이 바뀌니까 네. 한 문장씩 한 단어씩 바꿔가면서 기존 편집자들끼리 지들이 투표해서 아 이런 거 이건 정말 팀이 붙어서 팀 작업이에요. 저는 이런 거 고칠 줄도 몰라서 저는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랬더니 정치 예. 자영업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가 벌써 16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총수님. 네네. 일단 더 할 수도 있지만 이쯤에서 현실 정치계로 한번 들어와서 우리 궁금해하셔서 자 미래한국당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 가운데 김성원 씨가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다가 배현진 씨가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이제 접어드린 모양새까지 갔고. 왜냐하면 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게 여당이랑 좋은 분위기 있고 당장 내일 20일에 뭔가 열립니다. 그래서 통과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김무성 면도 세워주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마지막 국회죠. 20대. 20대 네. 국회가 그나마 유종의 미래하면서 지금 19대 국회에 비해서 법안 처리율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뭔가를 좀 통과시켜서 비율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라는 사인을 낸 거고 예. 배현진이 아니었다면 앞장서서 그 배현진이니까 커버하는 것들이 아 아니에 너무 나가셨지라고 하는 걸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쪽입니다. 근데 이렇게 던지고 빠지고 하는 거는 이미 헤드라인은 예. 국정조사 간다, 특검 간다라고 던져서 사람들에게 효과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취소를 하건 뭐든 정상적인 걸로 저는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것들이 예. 서툰 야당의 모습에서도 나오지만 노린 것도 있다 보입니다. 아까 역풍 저는.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자기들도 아까 최 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들도 겉으로 스피커형으로 하는 게 있지만 진짠가 아닌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보니 국정조사 깜도 안 되고 흔들고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간에 민주당에서 털어서 나가거나 윤 당선자가 스스로 하차하지 않는 한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고 판단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도 저도 좀 더 돌려봤는데 예. 그냥 뭐 그쪽의 원내대표가 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오더가 떨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펴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예. 30년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게 그쪽도 알아보지 않아도 선수로 알아요. 이게 10년짜리건 20년짜리건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있었으면 예.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시민당 비례 후보 들어갔을 때 이미 터졌을 거예요. 아하. 그때 터졌겠죠. 그때 껄이 있어서 누구 하나 왜냐하면 우리를 모두 듣보잡이라고 얘기했지만 두 주간 선거운동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하나 걸었었으면 이 시민당 프레임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아껴둬요? 털어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공격을 못했던 거예요. 집어넣고 누군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서 윤명이 올라섰는데 일주일이면 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갑자기 한 발 발을 미통당에서 뺀 거는 딴 이유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굉장한 어떤 조사를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아요. 그럼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180석이라는 의석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임위나 뭐 조사위원들이 훨씬 민주당이 배치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윤미향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의혹 해소할 수 있는 왜 지금 현재 미통장의 자료는 의혹 증폭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윤미향을 언론이 이렇게 때리는 게 냅두는 게 미통장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예. 국정조사를 해서 의혹이 해소된다 그러면 그만큼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미통당은 국정조사는 너무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예. 그 말 예. 하고면서 나오는 게 주호영으로서는 지금 가져야 되는 게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더 해서 위원장을 가져와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그 전에 180석의 여당을 건드려서 굳이 좋게 좋게 가서 사과까지 하고 왔는데 여기서 뭔가 엇나가게 되면 쟤들이 그렇지라고 국민들이 돌아설 수 있는 역풍을 보면서 예. 내부에서도 주호영이 자리를 잡을 때 이건 안 되는 쪽이니까 지금 신임을 대변인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죄다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로서 만약에 이걸 국정조사를 몰고 간다 그럼 누가 주목받을까요? 곽상도 같은 과거 20대 때 날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주호영은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강기윤 유서 대표 사건 곽상도. 그렇죠. 저는 항상 그 말을 앞에 붙여. 제가 그냥 곽상도 때문에 안 되고 곽씨석을 가진 게 너무 부끄러워 네. 죽겠어요. 저는. 아니요. 저 곽상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강기윤 유서 대표 사건 조작 곽상도. 상도를 모르는 자 곽상도 씨 그리고 김성태 혼수성태 상태인 김성태 씨가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미통당이 국정조사에서 발을 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아까 오히려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국정조사가 오히려 윤미향에게 유리하게, 왜냐면 쉴드를 쳐줄 수가 있으니까. 예. 윤미향이 원하는 대답을 마음 놓게 해줄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을까. 그래서 오히려 국정조사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통당이 발을 뺄 수가 있고, 두 번째 미통당이 가장 국정조사로 발을 빼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에서 불리한 상임위 배정에서 이렇게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예, 국정조사를 철회할 것이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법사위나 예결위를 한 군데를 자기네들이 딜카드로, 지금 아무것도 21대 국회에서 미통당이 상임위원장에 있어서 그 민주당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중동이 만들어둔 이런 기회를 21대 국회에서 써먹으라고, 저는 이건 누군가가 기획에 의해서 윤미향, 민주당의 내부 분열, 지지층 분열, 결국 21대 국회 시작부터 혼란, 그 혼란을 틈타서 여론의 힘을 입어서 상임위 배정해서 민주당의 독주, 오만 프레임 씌우고, 그러면서 오히려 안 좋은 여론의 힘을 입어서 미래통합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예결이나 법사위 한 군데를 차지하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는 미통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그런 상임위 배정과 연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의 첫 번째가 저 양반을 윤미향 의원을 어떻게 당선인을 떨어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외통위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외통위에 가진 못하고 어찌됐건 거기 갈 만한 자격은 없어. 전반기는 어떻게든 후반기에 가더라도 처음부터 추진하면 안 되라고 빠지게끔, 그래서 민주당에서 조금씩 건드리게끔 하는 걸로, 다른 건 뭐 안 되니까 윤미향을 글로 보내지만 마 라는 식으로 얘기를 딜카드를 쓰기 위해서 건드린 건데 생각보다 커지면서, 예, 사실 조중동도 이렇게 오래 사람들이 끄덕이면서 갈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될 줄 알았었으면, 이 카드가 있었으면 선거 때 썼어요. 그럼 의석을 몇 개를 더 갖고 오는데,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뿐이고요. 거기에 할머니들까지 결부가 되니, 그러니까요, 가장 도덕 성을 먹칠하기 좋은 프레임으로 가기 좋은, 맞아요, 때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9분 남았는데 두 분의 그 해석을 듣다 보니까 저간의 사정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박범계 의원, 박용진 의원, 또 이낙연 의원께서는 사퇴라는 표현 안 쓰셨지만 엄중하게 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거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어요, 분명히.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저는 이낙연 의원은 화법 차이 때문에 봅니다. 그 양반은 얘기했던 것. 엄중하게라고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왜 쉬운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하지라는. 그분이 원래 그러세요, 스타일이. 그게 몇십 년간 본인 해온 정치 문법이라고, 화법이라고. 최근 또 국무총리로서 했던 화법이 좀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말로 했던 게 그렇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긴 뭐한데 우리끼리 아는 얘기니까 그 양반 눈치가 좀 없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조금 눈치를 잘 알거나 조금 더 유머가 있었으면 훨씬 더 정치력이 올라갔을 텐데, 지금 뭐 사실이라면 뭐가 됐건 오늘은 해명을 해야 커버가 되지 않겠어요 라고 오해사게끔 말한 게 있고요. 맞아요. 박용진 의원은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그 양반 원래 그런 속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저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유혹에 가진 사람들이 남을 볼 때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못 되는 게, 아 형! 아니 난 그래. 이런 말을. 자, 우리 아까 이총수는 조중동에 휘둘리는 언론과 휘둘리지 않는 언론, 이런 기준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제가 우리 곽동수 선생님 말씀을 조금 도와드리면, 지금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윤미향의 자진 탈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의혹이 많으니까, 민주당에서 안 좋은 여론이 있으니까, 일단은 당시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민주당에서 나가서 자진 탈당을 하면, 양정숙 당선인처럼 그렇게 만들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상임위 배정을 본인 당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외통위에다가 심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미향이 가장 아픈 게, 저들에게 아픈 게 외통위에 가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전 세계에 공론화시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배치다고 일본 간다니까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 그냥 인간 윤미향이 갔을 때도 부담스러웠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입법부의 어떤 그 하나의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를 달고 일본에 가면 엄청나게 그건 부담스러운. 외통위에서 외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치는 거죠. 저는 일단은 외통위 상임위 배정에 윤미향을 총공세를 해서라도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예, 넣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어떤 제명시키려는 움직임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수요 집회를 무력화시키는 거. 예.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 거의 30년째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점점점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프로야구도 전 세계에 중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류라는 한류, 대한민국의 어떤 시위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윤미향 당선자가 앞으로는 미국을 방문하고 하원에서 또는 많은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순간, 여태까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필리핀, 뭐, 오세아니아인 어떤 호주, 전 세계에 걸쳐서 베트남까지 더 이상이 높아졌는 엄청난 예, 일본의 전쟁 범죄는 광범위했다라는 것들을 알리게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게 일본의 아베 정권이고 일본 언론도 싫어. 그 이면에는 그 출장소로 나와 있는 조중동의 외신들과 그 우리나라의 그 사실 그 수 7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일본 자금과 휘둘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사건을 우리 진보 진영의 분열이 되지 않았으면 가장 그 큰 바람입니다. 이거는 윤미향의 개인 비리, 횡령,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만으로 박용진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투명성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박용진 씨가 이게 박용진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박용진 씨는 무언가 모르게 남들이 예스할 때 노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증후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이 해오셨던 20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많이 보내기도 했지만 문제를 일으키거나 남의 얘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경향이 조금씩 있어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윤미향 당선인이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공격하기 가장 좋고 저희가 걱정했던 리스트에도 들어있는 쪽이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때 뭔가 나왔겠죠. 지금 와서 언론에서 떠드는, 그러니까 편향되고 왜곡되고 과장돼서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든 언론만 보고 하다못해 총수만 해도 자기가 직접 취재해보고 알아보고 나면 이게 진짜다 가짜다가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부패한 쪽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발상입니다. 저는 이런 건 우리 내에서라도 네. 지적해야 된다고 보고요. 똑같은 이유로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용진 의원의 어떤 문제점을 접하는 시각의 문제 아닐까. 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희가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단순하게 시민단체들은요. 1년에 정기회계 감사를 받으면 되고 국세청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회계사들이 그렇게 권해요. 어떻게 회계를, 왜 우리는 회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회계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고 네. 국세청에다가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고 회계감사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제대로 했다고 시민단체들이 생각해요. 이 기회에 뭐 정말로 시민단체들이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예. 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회계사들이 잘 지도를 자 제가 지금 성함들을 다 말씀하고 너무나 사실 속 시원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보다 보니까 박용진, 박범계, 이낙연 세 분의 의원의 말씀까지 어떤 의도에서 나왔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을 공격하라고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정활동하다 보면 잘하는 점이 있고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고 멀리 보라고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라고 하는 말씀이시니까 새 의원을 우리가 지금 공격하려고. 아, 저는 박용진은 공격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격한 겁니다. 네. 박범계 의원과 또 이낙연 의원. 제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잊고 계신 걸 다시 한번 읽어드렸으면 네. 좋겠어요. 미국은 여성운동이 굉장히 오래 진행된 나라이기 때문에 강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병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왜?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게 동양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성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고 대표적인 게 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본인 스스로가 성노예라는 섹스 슬레이브라는 말이 전 세계 표준이 돼 있으면 우리나라만 위안부 뭘 위안을 해. 강제로 끌려갔던 강제 위안부란 말도 강제를 떼어버리고 위안부라고 써요. 그게 일본 용어예요. 일본.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 위안부를 그렇게 쓰는데 그 세상 다 살았지 뭐 난 더 바라는 거 없어는 할머니들이 직접 본인의 얼굴을 내밀고 이건 동양에선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정말 용기 있게 내서 했다고 새로운 시민운동의 표본이 됐다고 전 세계가 아시아의 인권 전체에 대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칭찬했던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 요즘 우리가 K방역 뭐 이런 얘기하지만 네. 인권 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많은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서 피해자인데 지가 범죄자처럼 쭈그리게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프레임을 만든 분이에요. 예. 그걸 30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겠죠. 누구 사람 써서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흠이 되거나 잘못될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집단적으로 이건 린치예요. 집단적으로 다구리 놓는 거라고요. 예. 모든 언론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고 비리가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함이고 작전이고 공격이고 이미 조국 장관 수준만큼 세게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유시민을 잡으려다가 잘 안 되고 난 후에 그 남았던 여력 가지고 지금 하나 해놓고 나면 이제부터는 10명, 20명 계속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진짜 이게 뭐가 있었다면 선거 때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점 강조하셨고 지금 그래도 김두관 의원이나 또 정춘숙 의원 또 남윤희수 의원 수많은 분들이 이 정확하게 친일파들의 공격이고 흔들리지 말아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고무적인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흔들릴 사안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그럼요.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이때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거고 제가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친일 프레임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태경이 신나서 이거 그렇죠. 친일 프레임 아니다는데 친일 네. 프레임이에요. 이거는 그냥 친일이 아닌 그냥 여태까지 그들이 가장 아파했던 것들을 또다시 친일파들이 총공격이라고 저는 오히려 친일 프레임이 아닌 친일파들의 총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일본이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군 성노예들을 각 나라에다 만든 거는요. 일본은 전쟁 범죄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쟁 일본군 성 그러니까 위안부라고 얘기 아까 하셨는데 위안부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을 장기전으로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들 보면 동아시아 30년 전쟁을 펼칠 때 단순히 단기전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성적 으로 군인들을 유려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애초부터 전쟁 범죄 국가였고 아시아의 어떤 오랫동안 전쟁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범죄를 일으킨 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고 두 번째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두 가지의 어떤 형태가 보여요. 일부지만 윤미향 당선자가 그 쉼터를 만드는 게 경기도다라고 해서 그 경기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연결시켜갖고 진짜 이재명 하면 뭐 찢 이러면서 윤미향 당선자 이재명 이렇게 엮어갖고 똥파리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총공격을 하는 프레임을 제가 지금 요즘 여론을 보니까 좀 보이고 두 번째 그런 정말 상상 더불어 시민당과 더불어 열린 민주당의 어떤 비례대표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아직 안가품이 어떤 아직 그 감정이 남아 있다 보니까 더불어 시민당 출신인 윤미향 어떤 대표를 일부지만 그런 공격 성향이 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윤미향은 사퇴하라, 이해찬도 사퇴해라 이런 말들이 올라오는데 이해찬 사퇴를 쓰기 위해서 그 석 달 남은 걸 쓰기 위해서 핑계대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 굉장히 슬픈 게 지금은 우리 진영에서 우리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요 조중동이 바라는 것이고 저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이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조해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만은 우리가 선거 때는 치열하게 싸우고 어떤 그 경쟁을 했지만 선거가 지나고 나서 무엇이 먼저 지켜야 될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는 그럼요. 그게 민주시민들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거는 개총수 못하는 얘기니까 개총수가 지지한다고 이 사람을 씹어야겠다는 사람들도 보여요. 우리 채널엔 그런 분 없을 텐데 아시잖아요 다들.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 편이라 아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게 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 게시판에 보면 그쪽이라고 작전이 없겠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쓸 수 있는 당원 게시판 돈만 내게 되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글 쓰는 사람들은 맨날 나오던 쪽입니다. 우리 편이지만 참 모자라고 쓸데없는 일하는 우리 편들도 있어요. 우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감당하셔야 될 거니까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옳은 걸 지지하고 있는 쪽이니까 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금방 몇 번 클릭만으로도 나오고 내용 나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갑자기 듣보잡 유튜버들이 나와갖고 정의로운 척 해가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요즘 생깁니다. 예. 그거 유튜버들이 할 거 없으니까 국뽕 빨다가 이제는 우리 쪽에 그냥 옷 갈아입고 목소리만 나오는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걔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진보 보수의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언론이 이렇게 나갈 리가 없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진정한 진보고 있다고 소리들 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 일부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진행할 때도 청한국 당선자와 열린우리당의 열린민주당의 세 분의 의원께서 정말 의정활동 개혁적으로 잘 하시길 바라고, 우리 19구 같은 동지예요. 그럼요.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강욱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까지 하셨고, 그래서 크게 보시고 저희가 지금 야당 대표니까 그건 의례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개혁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대상인 것 같은 맞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안에서 일부라는 단서를 잡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우리 갈라치기 하고 힘 빠지고 내분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조중동과 미래통합당입니다. 통합당이 정말 바라는 거죠. 뭐 이제 시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6분 안에 정리하시고.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고, 그냥 윤미향이라서 지키려는 게 아니라 지킬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역사를 옆에서 봤던 분들, 그리고 그분이 어떤 활동을 30년 동안 했는지 그만큼 충분히 지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정의기억연대나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요집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정의기억연대의 후원이 오히려 조중동이 프레임을 짜고 누군가가 기획을 했지만 더 국민들이 모여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이 늘었다, 그리고 수요집회의 인원이 늘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는 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껴야만 더 이상 조중동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예. 조국을 죽이려고 할 때 수백만이 거리에 나왔던 것은요, 언론의 힘이 세는 것보다 국민들이 더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윤미향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싸워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킬 가치가 있고 그의 인생은 저들에게 욕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녁 먹다 전화를 받았어요. 첫 수저를 뜨는데. 근데 제가 오늘 낮에 사실 총수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네. 윤미향 당선인 뭐가 됐건 우리 만지는 프로그램 하나 해야 그렇죠. 되지 않겠냐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됐던 이유가, 저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만났으면 얼마든지 만났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개총수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나 누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아는 척하고 저 뭐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저도 낯가려서 그냥 못해요. 어떻게 만나게 되면 보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시민당 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안 했던 거. 달려 나오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하나예요. 그냥 굉장히 옳은 분이고 저하고 나이도 같고, 근데 이분이 30년 이 일을 해왔으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을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모든 걸 흔듭니다. 부정확했다. 이 정도면은 부정확했어요로 될 텐데, 부도덕했다고 싶습니다. 그게 모든 언론이 나가고 이제 얼굴이 알려지다 보면 어디 가도 저 사람이 예전에 맥주 찍고 풀었어? 라고 하는 사람을 의정기간 내내 나가야 되니 그걸 감수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여러분 겪어보지 못하면 댓글에서 누가 내 글 하나만 씹어도 얼마나 기분 나빠지는지 여기 채팅창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서로들 싸우거든요. 윤미향 당선인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킨다는 말이 이제 너무 흔해졌는데 우리가 그래야만 좋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좀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가시고 600만 명이 넘게 전국적으로 조문하시면서 지문미라는 세 글자가 그때 유행했어요.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다시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지난 가을에 우리가 조국 장관은 지켜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덧붙일 건 없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혹시 흔들리는 분, 특히 조중동 때문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원칙이 잘못 설정된 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말씀 다 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에 예. 한 말씀 드리면요. 6월 달부터는요. 저희 곽동수 선생님이 데일리로, 저희가 우리 노정열 선배님도 좋아하실 소속입니다. 6월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책 클리핑. 저희 세 명이 월요일부터, 잠깐. 노정열 선배님이 데일리가 안 되나요?
예, 저는 그때 보면서 하는데 저녁 드시다가 전화 받았죠. 네. 저는 클로징 인사하고 나가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6월부터 정치 클리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곽동수 선생님이 합류해 주시고요. 오아시스도 합류를 해 주십니다. 회사를 예. 그만뒀어요. 예.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종료를 했고요. 아이고. 회사가 저희 이제 스타트업화가 되셨네요. 앞으로 이제 천군만마를 얻어서 더욱더 좋은 정치 클리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곽동수 TV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노종렬 선배님도 이제 웬만하면 다 그 스케줄 취소하시고 다 취소까지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같이 합류를 해주시고 지금 예. 오늘 특히 군자금을 저 보세요 위에 너무 많이 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1407분에 우리 든든한 회원이 되어주셔서 저희가 힘을 더 키우고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100만 대군이 되셔가지고 알릴레오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유시민 이사장님 또 우리 노무현재단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앞서 우리 자매 프로그램 형제 프로그램 언알바를 꼭 보세요. 거기에 최민희 의원님이 네.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팩트체크를 해주셨고 딴 건 몰라도요. 최민희 의원이 직접 시민단체 1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딱 1분 남았는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 혹시 못 하신 말씀 30초. 아예 없어요. 저는. 네. 예. 총수님 오늘 예, 오늘은 긴급 정치 클리핑을 제가 감사히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전화해갖고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안 할 때는 막 며칠씩 안 하고 일주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싸워줄 때는 늘 싸워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른 것도 밀리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28일은 서초항쟁 1주년 기념일에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정말로 제작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가는 여러분들 영상 제보 이메일 있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면요. 몇 월 며칠 영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면요. 저희가 진짜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서초항쟁 1주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성대모사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의 이 충정이 대한민국 민주화 개혁을 위해서 든든한 디딤돌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우리 시사타파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